주차 영상 소자투. 근데 의미가 있나요 이런 영상이? 소자투 제가 뭐 스토리를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겸사겸사 올리는 영상인가. 의미가 있나. 메이플의 월드의 구원자 먼치프리로군요. 퀘스트 안해도 되지 않나요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굳이 해야되는 것인가.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. 어 이거 왜 안 올려줍니까? 퀘스트를 깨야 되는 건가? 아 여기 있군요. 150개. 150개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? 바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어디서 바꾸나요 이거는? 아 염원의 불꽃한테 3000개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?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. 그러면은 얘로 등급업을 하면 되겠군요. 굳이 안 할 필요 있으면은 고통받더라도 한 번에 하자.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것도 힘들 수 있어. 아 2단계가 되면은 뭐가 좋냐 한번 보자고. 2단계가 되면은 아 알아서 찍히는 거군요. 알아서 찍히는 거에 내가 올릴 수 있는 거구나. 신벌이 제일 낫지 않나? 아 잠수 타는 사람은 여명량 이런 거 좋겠다. 아 보스 도는 사람은 여신의 보호도 괜찮겠구나. 아 그러네. 이거는 안 찍히죠. 2부터니까 그치? 그렇지. 아 자쿰 돈하고 자쿰 돈 여명량 무적기 여신상의 스킬과 능력의 스킬로는 레벨업을 할 수 없습니다. 여신상의 스킬과 능력 스킬은 스킬로 레벨업을 할 수 없습니다. 아 그렇답니다. 그렇다면은 찍을 수 있는 게 자쿰하고 후리토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. 파티 퀘스트를 안 하니까 크리를 올려버린다. 아, 안 찍히는군요. 아, 그러면은, 작품하고, 프리토 밖에 없겠네. 아니면 염원이라든지. 염원은 어차피, 의미가 없으니까, 프리토하고, 작품을, 강제인데? 아, 그렇군요. 크리에이시 프로는 은근히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자2. 팔렉서리까지 갔으면 좋겠군요. 법지 올라가 기대되는 거죠. 고맙습니다.